그룹의 이제 컨셉이라든가 역할 분배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. 아니 근데 결론은 전 진짜 많이 고민해봤는데 8090의 그 느낌과 약간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만 베이스는 그래도 어떤 좀 멋있는 좀 폭발적인 그런 감성이 제가 어떨까 싶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무슨 토론회예요 여기? 아 일단 얘기해보세요. 이렇게 지금 발끈 토론인가요? 옷도 좀 재석이 형이랑 저희랑 어쨌든 어느 정도는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, 맞춰 입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어떤 관점은 효율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최대한 어떤 맞아요. 스타일 시험? 아, 이런 노래 안무 이런 거 빠지고 스타일만 책임져요. 그건 빠지시고. 그렇지. 그 신경 쓰지 말고. 아니지. 누나는 못해라. 누나는 이런 거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스타일아. 가서 옷 뛰어오라고. 옷 뛰어와? 옷 뛰어왔고. 그럼 맡고 싶은 거 없어요? 왜 그룹 아? 중에서 맡고 싶은 분야? 일단 정하라고 그러고. 제가 서브 보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서브밖에 안 되는데. 그럼 내가 메인을 할까? 그래. 형 메인을 해? 아니 지금 다들 서브로 하겠다니까. 안 그러면 그룹 내에서 메인 할 사람이 없잖아. 아, 서브는 아니 메인은 기계가 하면 되지. 기계가 다 해. 야! 근데 그래 요즘 무슨 우리를 무슨 우리가 사이버 그룹이야? 아 그럼 형 요즘은 후렴은 그냥 노래 틀어놓고 춤밖에 안 춰. 아닙니다. 나 보컬 욕심 있는 게 아니라 네. 나 오디션 한번 볼게. 나 진짜 보컬 괜찮아. 자신 있어. 아 너 잘해. 지훈이 잘해. 목소리 매력 있고. 내가 옛날 스타일이 소울 막 약간 R&B라서 그렇지. 나 요즘 아 진짜 트레이닝 받아. 나는 공감, 너네들이 공감. 나 너네들이 이런 게 너무 웃긴 게 야 너네들 자신감 가져도 되는데 왜 자꾸 오디션 보겠다 그래. 네가 왜 오디션을 막 그냥 하면 되지. 아니 나도 메인 보컬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아, 좋아, 이제, 좋아. 나중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. 아, 좋아, 좋아, 네. 좋아. 아니, 일단 저기 메인 보컬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니까. 응, 치라고. 나 한참. 해봐. 올려봐. 야, 바로 올리네. 바로 그잖아. 그러면 여기서 도레미 게임 한번 해봐요. 야, 이거 왜? 왜? 이거 귀찮은 게임이잖아. 알잖아, 누나. 바로 나왔다. 너 따스한 반으로 사라져. 네가 뭔데, 네가? 아니, 누나, 하수를 바라봐. 뭐야? 야, 근데 광희야, 너 지금도 네가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약간 화가 올라왔어. 네. 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진짜 화가 올라왔어. 진짜. 그럼 뭐야, 나 디스패치에서 전화하는 거지. 나 당했다고. 여기요, 이효리 비가 나 지금 뛰는데. 아니, 잠깐만. 왜? 다 날릴 거야. 소짱 날릴 거야, 소짱. 소짱 집으로 날릴 거야. 등지로 제주 날려. 소짱 날려. 앞으로 날려. 진짜. 이게 확! 너 뒷배치 아는 기자님이나 있어? 어, 근데 그 뒷배치 나올까 가만히 있는 거 봐. 왜? 나 1월 1일 전에 연애에서 터져가지고. 아 그래? 누구랑? 봐봐. 봐봐.